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격 특성들이 이런 게 있고 뭐 요런 특성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각자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네. 표현되고 이런 네.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솔루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 타고 났으면 잘 안 변하면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답이냐? 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죠. 네. 뭐 애니어그램은 당연히 이게 성장을 목표로 하는 이론이잖아요. 네. 5대 성격 특성도 보기보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만 강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성격 특성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성격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성격을 보다 잘 표현하고 이런 거를 더 장점을 발휘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인생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직업 선택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직업 선택할 때 그냥 그 직업이 얼마나 좋으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러니까 타인이 인정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또는 아니면은 뭐 능력. 그렇죠. 공부 잘하면 뭐 공부에 대한 거. 뭐 운동 잘하면 운동에 대한 직업. 근데 이게 능력도 중요해요. 물론 네. 근데. 사실 성격에 맞느냐가 더 중요해요, 제가 보면. 네. 내가 그거를 잘할 수는 있는데 그 직업이 내 성격에 안 맞으면 너무 힘들어요. 평생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직업 생활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제일 길어요, 젊은 시절에. 네.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아무리 돈 잘 벌고 인정받고 능력을 발휘해도 인생이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을 결정할 때 본인의 그런 진로를 결정할 때 성격 특성을 좀 잘 고찰을 해보고 네. 직업에 대해서도 언뜻 보는 거랑 실제로 그 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격이 유리한지는 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이제 저의 예를 들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저는 지금 소설가로 살고 있는데 뭐 강의도 하고 공부하는 거 원래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직업 중에 하나가 교사였어요, 선생님. 그리고 저는 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다 선생님이에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역사를 전공을 했고 다 이제 사회과목 선생님이고 저는 그 과목도 너무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보시다시피 그랬는데 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생실습을 갔었는데 교생실습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처음으로 학생들 앞에서 이걸 가르쳐보는 거잖아요. 교과 이거 커리큘럼도 짜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재밌게 하고 잘 했는데 해보고서는 저는 교사는 나한테 아닌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극내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교사는 그냥 공부만 하고 가르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학생들이랑 계속해서 새로운 학생들을 계속 만나고 그 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선생님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그쵸. 이름 한번 불려주기를 원하고 이게 사춘기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도 약간 그 옛날이랑 다르게 요즘 교사들은 좀 서비스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서는 그 교생실습 하고 오면 할 땐 너무 재밌고 너무 잘하는데 집에 오면은 너무 몸이 아프고 기가 너무 팔리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내 학창시절의 악몽이 떠오르는 거야.
저는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다닐 때 급식이었던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학교 다닐 때? 재밌었죠. 친구들이랑 관계가 힘들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그 문제가 없을 때는 진짜 재밌죠. 막 학교 가고 싶고 막 그랬어요? 학교 가고 싶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또 가면 재밌게 놀아요. 개학하면 좋았나요? 개학? 방학 때도 좋고 개학 때도 좋고. 그렇구나. 아, 내 동생은 외향적인 애였잖아요. 걔는 개학 날 좋았대요. 아 떨리죠. 친구들 또 만날 생각하면. 아 나는 개학할 때 정말 너무 진짜 너무 싫었거든. 진짜 선생님들처럼 여러분 선생님들은 개학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개학 좋아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학생은 있어도. 근데 나는 정말 너무 싫었고 너무 제가 내향적인 애다 보니까 학교 가면 애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애들이랑 한 교실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계속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살아야 돼. 그거 자체가 저한테 너무너무 스트레스였는데 당시에는 그거를 몰랐어요. 왜냐면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고 그냥 맨날 아팠어. 나는 학교 다닐 때 진짜 그게 그리고 뭐 내가 신경성이 낮고 성실성이 높은 애다 보니까 학교 가기 싫다고 지각하고 빠지고 이런 거 없죠. 열심히 다녔고 불평도 잘 하지 않았고 불평불만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팠어. 내가 그게 그냥 정말 학교를 그리고 개학하면 너무 싫었고 나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너무 좋았어요. 서운해서 막 울어요 애들. 고등학교 졸업 나 다시는 교복 못 입고 이 친구들 다시는 못 보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유를? 내가 그니 예. 그러니까 그때 아는 거야. 내가 학교 가는 게 이렇게 싫었구나. 어떻게 보니까 제가 되게 고통을 잘 참는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제가 신경성이 나았고 성실성이 높다 보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면 해요 하기는. 근데 안 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해방감을 받고 해방. 친구는 나 친구는 좋은데 친구는 나중에 만나면 돼.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애들이랑 지지고 볶고 이것도 너무 싫고. 근데 다시 교생실습을 하러 가니까 학교를 다시 다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진짜 선생님 좋은 직업이에요. 맞기만 하면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게 약간 연예인 기질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 잘한다? 그치. 선생님은 준 연예인이에요. 항상 많은 애들의 관심을 받고 밖에 돌아다니면 막 수포, 동네 수포 안 가, 선생님들은. 그 동네 애들 만날까 봐. 자기 학생들 만날까 봐. 학부모들 만날까 봐. 연예인이잖아, 완전.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선생님 잘해요. 근데 나는 친화성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 애들이 선생님 저 누구예요? 저 이름 뭔지 아세요? 이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나한텐 다 그냥 교복이야. 근데 얘네들한테 나는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걔네 모르면 상처받아. 그쵸.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나같이 그렇다고 이제 내향적인 선생님이 선생님을 못하냐 하면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또 내향적인 선생님은 그 선생님만의 장점이 있어요. 애들의 반응에 일일비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냥 저는 친화성도 너무 낮고 그땐 그런 걸 몰랐지만 나는 애들이 너무 싫다. 아니면 애들 내가 애들 막 극혐 막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좀 힘들었어요 그때는. 나는 그냥 학교에 가면 애들이 아니 그렇게 너 가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러던데 왜 그러면 애들이 싫어. 근데 막 너무 나쁜 사람 같잖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래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사라는 직업을 포기를 했어요. 근데 후회 없습니다. 지금 외향적인 친구들도 다 질렸어 이제. 선생님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나이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하니까 개학할 때 다가오면 선생님도 안 보고 힘내세요. 선생님들한테 잘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그렇게 됐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설가라는 직업이 저는 사실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뭐 경제적인 안정성도 되게 떨어지고 불안한 직업인데 성격엔 진짜 잘 맞아요. 일단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혼자밖에 못하는 일이기도 하고 네. 이게 프리랜서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있어. 여러분 저기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나는. 성실성이 낮아. 충동적으로 삘 받으면 막 며칠 밤을 새서라도 하는데 뭐 아니면은 며칠 동안 누워서 놀아야 되고 이런 사람 프리랜서도 하면 안 돼요. 야, 나는 직장 생활 못 견디겠어. 나 프리랜서 해야지.
안 돼요. 프리랜서는 진짜 뛰어난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아, 그치, 천재가 모르지. 그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 그리다 치워도 그게 이제 명작이 되니까 그 정도 되면 괜찮은데, 아니면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 프리랜서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실성이 너무 높으니까 내가 내 과제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그 정해진 시간표대로 가는 게 오히려 비효율인 거야, 나한테. 아, 내가 혼자 하면은, 내가 내 스케줄 맞춰서 하면은, 이거 더 잘할 수 있는데, 야자 안 해도. 야자 시간에 공부합니까? 다 라디오 듣고 놀잖아요, 만화책 보고. 나 너무 몸이 힘든데 집에 가서 자는 게 더 효율적인데. 근데 그 친구들 다 집에 보내면은 공부하냐고. 안 하지. 학교에 와서 한자라도 더 하겠죠. 그러니까 성실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해진 스케줄대로 돌아가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해요. 근데 성실성이 너무 높은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본인 스케줄을 돌릴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는 너무 학교 아침에 가게 일어나기도 힘들어하고 아무래도 나중에 회사 생활 힘들 것 같아요. 프리랜서 시켜야겠어요. 절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백수됩니다.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소설가는 오히려 내향적인 게 훨씬 강점이 돼요. 그 외향적인 사람들은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야 돼. 사람을 바로바로 만나야 되고 제가 뭐 책에도 썼고 여기저기서 많이 한 얘긴데 그 옛날에 뭐 내 친구가 소설가 지망생인데 나보고 한숨 푹푹 쉬면서 소설 써가지고 언제 벤츠 타고 장가 가냐고. 벤츠 타고 장가 가고 싶은 게 더 마음이 크면 절대 소설가를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친구는 뭐 자기가 그런 말 하고 되게 본인이 되게 속물이라고 생각해서 힘들었나 봐요, 마음이. 3번이라. 근데 아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 친구 되게 외향적인 친구거든요. 얘는 막 주변에 사람이 많고 관심 받고 뭘 하면 피드백이 바로 와야 돼요. 리액션이 와야 돼. 근데 소설은 뭐 리액션 올 때까지 1년, 2년, 3년 걸리고 원하는 리액션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보상을 받겠다는 심리가 큰 사람은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좀 어려워요. 이제 소설 쓰는 분들 중에도 외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협회 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방송에 많이 나오신다거나 또 이런 활동을 또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그래서 외향적인 소설가 분들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내향적인 성격이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격에 따라서 직업을 가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는 저 나이에 아직도 저러고 있냐 싶어도 저는 삶의 만족도가 근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신경성이 낮아서야. 맞아. 그 저처럼 제 주변에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프리랜서 예술가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뭐 생업들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아니 굶냐. 굶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가 그런 사람 없대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내가 막 되게 의지가 굳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신경성이 낮아. 그러니까 저라고 왜 고민이 없고 불안한 데가 없겠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 어느 날은 못 자기도 하지만 뭐 그냥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그거는 신경성이 낮아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저한테 좀 제의가 들어오는 게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해가지고 강의하고 방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왜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애니어그램 이거 상담하면은 그게 쏠쏠하게 벌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개인 상담 하시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고 저한테 개인 상담 안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이메일로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뭐 그거는 다 돈을 안 받죠. 근데 상담을 하려니까 나는 자신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저 이렇게 이게 애니어그램 이런 거예요. 5대 성격특성 이런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랑 상담은 달라요. 다르죠. 상담은 개인 대 개인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누가 못해요. 맞는 말인 거 누가 못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본인 현실을 직시하시고 말 누가 못해. 근데 그거를 상담은 이렇게 끌고 와야 되거든요.
내가 그거 하기 싫어서 교사 안 했는데 못해요. 힘들, 그러니까 아예 못한다 이렇다기보다는 그게 너무나 기가 빨리는 과정이고 감정적인 소모가 크고 한마디로 친화성이 커야 돼요. 상담하는데 친화성 낮은 사람은 없다고 봐요.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상담은 못해요. 가르치는 건 해도 안 해야지. 그래서 제가 상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허도사님과 함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론은 제가 담당을 하고. 네. 허도사님 상담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하는 일이 그니까 그런 일이다 보니까 상담은 필수죠. 그러니까요. 늘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 일이 아무래도 전도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그냥 일상이 상담이에요. 상담 좋아하세요? 하는 거? 저요? 근데 저는 누구나와는 아니고요. 제 친한 사람이랑 하는 건 좋아하죠.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친화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친화성 높아도 상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거는 무조건 기빨리는 일이에요. 감정 노동이니까. 네. 그렇지만 되게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보람 있죠. 되게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도사님은 지금 좀 특이한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도 네. 전도사 성직자니까요. 네. 본인 성격 유형이랑 아니 성격 특성이랑 어떻게 좀 맞는 직업을 선택하신 것 같은지. 5대 특성으로 보니까 아까 앞에서 이렇게 막 5대 특성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나는 좀 성격이랑 안 맞는 직업을 선택했구나. 이거 혹시 신경성이 높아서 부정적으로 본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들은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직업인데 제가 외향성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뭐 신경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제 성격이랑 맞는 직업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는 점은 저는 제 적성도 물론 중요하고 제 성격도 중요한데 저는 그 작가님이 무슨 직업 얘기하다가 사석에서 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좋아서 하는 일도 있지만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전에 그 메일로 받은 사연인데 어떤 분이 5번 유형이래요. 네. 자기가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래요. 자기가 너무 힘들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도 사실 뭐 적성이 잘 맞는 사람한테는 저 같은 사람한테 저 유치원 선생님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저 정말 한 시간도 못해요 절대로. 와, 그거 그렇게 기빨리는 일이 없는데 또 주변에서 보면 그것도 되게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힘들죠. 애들이 너무 정말 애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좋아하고 귀여운 어린 아이들이. 근데 너무 힘들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5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너무 적성에 안 맞는 일을 선택을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 엄마가 8번인 것 같대. 그거 다 의지로 되는 거라고. 네가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그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니 근데 그 유치원 선생님을 하려고 작정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냥 그거를 별 생각 없이 하셨을 것 같아. 유치원 선생님이 그냥 좋은 직업이니까 그냥 괜찮은 직업이니까 만만한 직업이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을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나? 그러니까 애들을 예뻐할 수는 있어요. 뭐 5번 유형이라고 다 저처럼 애들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애들이 귀엽잖아요 보면은. 근데 애들을 보고 귀여워하는 거랑 그쵸. 수많은 애들하고 애들은 다 관종인 거 아시죠? 끊임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피드백을 해줘야지 되는 그런 직업적인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정말 거기서는 남의 직업 바꾸라고 말하기가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5번 유형인데 유치원 선생님은 그냥 저는
다 직업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교구 개발 뭐 연구 이런 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 아동 연구 이런 거 미리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유치원 선생님은 귀여운 애들 보고 뭐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그 내 성격으로 그 일을 정말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걸 할 수 있는지 생각을 잘 해보시고 만약에 유아교육이라는 그런 학문이 재밌어서 하셨다 이런 거랑 그 유아교육과를 나왔다고 유치원 선생님을 다 해야지 되는 건 아니니까 또 공부를 계속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본인의 성격에 맞는 길을 찾아가시는 것이 네.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에 꼭 필요하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